안녕하세요. 갑자기 카메라 켜고 지금 시카고 공항인데 여기서 이제 글렌데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이제 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공항 내에 있는 레스토랑 매연이랑 와있습니다. 글렌데일에 가가지고 휴식 시간이 한 3일 정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소소하게 보내는 일상을 조금 담아보려고 해요. 우와, 맛있겠다. 글렌데일을 위하여. 카트 가져가세요. 아이, 브이로그 인사해주세요.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아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이, 너무 수줍으십니다. 글로 인사. 우와. 아이, 미쳐. 오, 잘 나와, 혜진아. 포즈 하나 치봐. 와? 아이, 진짜. 여기 글렌데일에 왔는데 엄청 더워요. 여기 지금 땀이 지금 쪼락쪼락쪼락 흐르는데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스시집 가려고요. 미주투어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음식이 진짜 많이 먹고 싶을 때긴 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일식이라도 가까이 있으니까 먹으려고요. 아, 일단 나 진짜 타 죽을 것 같아. 아! 여기에요. 여기 가서 먹을 거예요, 점심. 나 진짜 지금 타 죽으니까 들어갈게요, 빨리. 니기리에서 살몬이랑 아, 이게 뭐였더라? 우나기? 진짜 팝하고 짱이야. 빅스비. 아, 빅스비 짱이야. 우나기가 장어. 그러면은 오징어랑 장어, 연어, 참치 이렇게 시킬까? 1 squid. 1 amazing. Amazing one? Just one of those? Yeah. 요즘은 알지? 넷플릭스처럼 해야 되는 거? 두둔. 얘 너무 스시가 너무 귀여워요. 약간 가짜 같은? 그리고 이거는 고추튀김. 롤만 나오면 된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약간 가짜처럼 생기지 않았어? 되지? 밥이 진짜 커. 그래? 아니, 밥 얘기 엄청 많아 보이긴 한데. 맛있는데? 회를 진짜 워낙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회 먹어서 지금 너무 좋아. 날거 먹으니까 차라리 초밥을 더 시킬 걸 그랬나 봐. 맥주. 이거 먹어봐. 맥주, 여기 맥주 맛집이다. 우리가 복이 있나 봐. 우리 손님이 되게 많이 늘었어. 약간 사람들 부르는 기운인가 봐. 우리 힘팍 있네. 근데 우리 식당 갈 때마다 그런 거 알지? 지금 여기도 테이블, 한 테이블밖에 없었어요. 저희 들어올 때. 근데 지금 다 찼어. 근데 장사해야 될까봐. 그럼 나 떠나겠다는 얘기네? 너는 무슨 헤어지자는 얘기를 글랜데일 스시집에서 하니? 나왔다. 여기 지금 화면에 길이가 가득 차. 이거예요. 와, 나 밥 이거 우리 진짜 한 두 공기 먹는 수준 아니에요? 맛있는데? 고추튀김. 여기서 고추튀김을 먹을 줄이야.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진짜. 37도예요. 지금 37도예요? 응. 체감 40도래. 진짜 더운 날씨다. 체감 40도 아니에요. 체감 60도예요.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저를 시키는 거예요. 아, 꼬다 보셨어. 내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보고 계셨어. 옷을 갈아입고 조금 그래도 메이크업을 그래도 좀 기본은 하고 나왔어요. 너무 아까 약간 스시집에서 보는데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오늘 OOTD 소개해드려야겠다. 다리 길어보이게 찍으세요. 제 OOTD인데요. 시크하고 약간 밥 잘 사줄 것 같은 언니처럼 입었어요. 어때요? 약간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 딱 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먹었어요. 브랜드 코스 제품이에요. 뭔가 셋업으로 되게 편하고 가볍게 입기 좋은 거를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약간 그 린넨 재질이어가지고 여름에 입기 딱 좋아요. 특히 글렌데일에서. 완전 글렌데일 룩이에요. 가봅시다. 진짜 이렇게 트인 느낌이 들기는 한다. 확실히 건물이 막 높지 않고 널찍널찍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은데요. 진짜요? 무조건 예쁘기만 하면 돼요. 저는 멘트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 말 좀 그만해요? 아니 말을 유튜브에서 말을 해도 뭐라 하네? 여러분 제가 지도를 못 보실 것 같았죠? 저 지도 봐요. 저 지도 볼 줄 안다고요. 아, 원래 저희가 지금 가려고 했던 펍이 갑자기 영업 종료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찾았어. Fig Tales Downtown 이라는 데예요. 괜히 한번 발음해봤어요. 솔직히 그냥 찍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말해보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제 마음인데 괜찮으시냐고요. 여기 입구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저기로 들어가라는 것 같아요. 여기가 문이라고? 여기 문이야? 일단 우리 여기로 올라가 보자. 우리 같은 찐따들은 가면 안 돼. 특히 난 진짜 음악이 너무 커서 영상 담기가 좀 힘들고 약간 너무 인싸들 파티라서 제가 좀 위축되고요. 적당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어쩔까? 이곳을 가볼게요. 치코말로 미초말로. 여기는 우리 여기선 먹어야 돼. 일단 메뉴. 왜 이렇게 메뉴가 종이 메뉴판이 있어요? 위스키 있나 여기? 아니면 이 중에 언니가 끌리는 이름 하나 골라줘. 그럼 내가 마실게. 어때? 데킬라 중에? 응. 막 이상한 거 골라봐도 돼. 난 뭐든 잘 마시잖아. 찍어 먹을까? 돈 줄리오? 돈 줄리오? 그래. 예. 스모크 프라임 립 원. 예. This one? Okay. Don Julio. Yeah. So, you want to keep the menu? Oh, I no. Okay. Thank you. Yes. Yeah. Thank you. Okay. 왜냐면 술을 또 시켜야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여기 자리. 확실히 해지고 하니까 이게 미스트가 효과가 좀 쩌네. 엄청 시원해. 와, 이거 대박. 클럽 오늘 공연인가? 우리 언니 뭐 안 가길 잘한 것 같아. 우리는 구석 기둥에 숨어서. 그렇지. 진짜 찐따처럼. 우와 저렇게 노는 거구나. 아 이런 노래 들으니까 약간 풀 같은 거 온몸에 다 달고 털기춤 하고 싶어. 이렇게. Thank you. 우와 맛있겠다. 그냥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우리가 아는 고기 맛이야. 기름기도 없고. 와, 이게 음식 오기 무섭게 파리들이. 우와, 형, 야, 너무 심해. 네가 아까 전에 나보고 파리랑 데이트할 거냐고. 언니 지금 데이트 중인 거잖아. 사람하고 엮어져, 파리 말고. 아니 근데 언니가 기준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되게 기준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말투도 보고. 그러니까 그냥 안 보는 게 없다고 보면 돼. 기준을 얘기해볼게요, 하나씩. 1번, 키 크신 분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쌍꺼풀 없는 약간 눈 처진 상. 되게 선해야 돼요. 선해야 되는 느낌이고 무조건 웃어. 이렇게 생기셔야 돼요. 이렇게 좀만 인상 써도 안 돼요. 아, 체형. 체형은 딱 표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표준인 거 알죠? 표준 체형이어야 돼, 진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향 들어갑니다. 일단은 결혼을 해도 옆집에 살아야 되고요. 주말에만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시간을 각자의 일과 각자의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 동갑이어야 돼요. 아, 오, 맞아요. 동갑이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연락 주세요. 유튜브 휘인더 블랭크로 메일 보내주세요. 어? 나 이 기준에 완전 적합해 하시는 분들. 하지만 본인들의 기준도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씩 맛볼 수 있게 나왔어요. 이거부터 먹으라는 거잖아. 얘를 먼저 먹어볼게. 짠 한번 할까요? 블렌드를? 예예. 짠. 본인의 맛. 맛있는데? 예. 약간 오크, 그 오크 향 약간 나면서 맛있네요. 맛있네. 세 모금으로 끝났어요. 근데 전 진짜 술 버릇 없지 않아요? 맞아요. 아, 근데 나 술 먹으면 그거 있는 것 같아.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져. 좀 애교가 많아진다 해야 되나? 그 사람한테? 그저께도 막 아내진한테 계속 안아달라고 했다가 그럴 뻔했어. 아이 그만해 이러면서. 근데 계속 안아줘야지. 안아준다고? 계속 이래가지고. 근데 그러고 돌아섰는데 또 안아줘야지 이래가지고 해지 나중에는 아이. 마지막 고기를 마지막으로 먹어야겠다. 아니, 나 원래 이런 요거트 소스 같은 거에 찍어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맛있지? 응,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려. 아니, 그저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야끼니쿠 먹고 바가 있는 거야. 근데 어, 우와, 내가 가고 싶다 이러니까 이제 용선이가 어,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니 셋 다 술을 이제 잘 안 먹으니까 내가 이제 위스키를 한 잔 다 먹었다? 근데 나는 이제 좀 더 놀고 싶은 거야. 숙소도 바로 앞이니까 그냥 아, 더 놀고 싶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갈까? 이렇게 한 잔씩 먹고 무슨 혜진이는 망고 무슨 칵테일? 먹고 이제 갈까? 이래가지고 진짜 노잼. 그래서 다음날까지도 내가 뭐라 했어? 용서 언니 만나자마자 언니 진짜 노잼이야 이랬더니 그날 그거 했다? 그 야끼니쿠 집에서 4명 카드에서 골라달라 해서 계산하고. 아, 그래? 칵테일 집에서도 이렇게 했다? 근데 야끼니쿠에서는 내가 걸리고. 아, 그래? 칵테일 거기서는 혜진이가 걸렸어. 아, 진짜 웃긴 게 가면서 안혜진이랑 나랑 아, 오늘 저녁은 언니들한테 사라고 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걸렸어. 근데 내가 그래서 멤버들한테 아 근데 어차피 내 생일 때 못 모였으니까 생일 겸 사는 걸로 하자 그때 못 산 거 이랬더니 그건 따로인데? 아, 따로인데? 이래가지고 그래? 아 저녁 때니까 좋다. 그치? 혜진이니까 선선해지. 너무 선선해서 좋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긴 제가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노래 크리스 브라운 노래 Run It. 아니 여기 반가운 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 한번 구경해볼까요? 여기 마트 같은데 여기도? 저는 완전 극피기 때문에 보이면 가! 보이면 가는 거야 그냥! 여기 마트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찍어는 볼 텐데 아 근데 너무 덜덜덜덜 거린다. 여기 들어가면 좀 나을 수 있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기가 이제 여기 샴페인 여기 샴팡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화이트 와인 이렇게 화이트 와인. 이제 계산 때려볼까? 네, 가자. 뭐 스낵 안 사도 언니 아쉬운 마음 없겠어요? 없어요. 오늘 이 밤을 찢어야 되는데? 이 밤을 찢어야 된다니까요, 언니? 에어컨 좀 끌까, 언니? 춥지? 그러 혼자 좋아한다. 아, 진짜. 아, 없어 보였다. 아이. 이렇게 1일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물어 가네요. 저희가 글렌데일에 이제 지금 3일 이제 휴식을 하고 4일째 날 공연을 하고 그러고 이제 다음날 바로 오클랜드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고 다시 LA로 이동해서 그 공연하고 바로 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미주를 너무너무 방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시차가 한국이랑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완전.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몸이 체력이. 피인이 거의 태아였잖아. 와서 잠만 자는 태아. 저 진짜 중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자본 적이 진짜 그러니까. 처음인데 식음을 접대고 잠만 자. 그 도시에 도착을 해서 호텔 체크인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잤어요. 진짜 멤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용서 언니가 너 계속 잤어? 몇 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언니 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진짜 이랬어. 제가 진짜 와가지고는 거의 막 3일 동안 그냥 공연 빼고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진짜 정인 태아설. 아 근데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이제 어쨌든 월드 투어 다니면서 나는 공연 때 너무 신기해. 그냥 이런 많은 인파가 우리를 보려고 공연을 온 게 너무 신기해지고 너무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 공연 얼마 전에 하면서 갑자기 막 문득문득 생각이 막 드는데 내가 나이를 정말 많이 먹어서도 막 이런 공연이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음악을 한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보러 와주실 만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때까지?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야. 팬들 보고 이러면 동기부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음에 있어서 나 취했나 봐. 이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확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막 이번에 이제 한국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투어하면서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말로 약간 형용을 못 하겠어서 설명을 정확히는 못 드리겠는데 그냥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마마무를 하면서 정말 그냥 인생에서 이게 진짜 나한테는 너무 큰 작품이잖아. 그 연습생 과정부터 이 20대 나이론 커리어 그냥 이거 자체가 나한테는 진짜 너무 인생의 큰 작품이고 큰 한 시기여가지고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 내가 이런 거를 느끼고 안고 살 수 있다는 거? 나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 사춘기인가?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일단 글렌데일에서의 1일차 오늘은 막 그렇게 크게 많은 걸 한 건 없긴 한데
일단 이렇게 호텔에서 언니랑 저랑 이렇게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저희가 어디를 갈 거냐면은 이건 내일 말할 거예요. 안녕.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아침은 아니고 11시 9분입니다. 이거 봐요, 꼬모. 너무 귀엽죠?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왔거든요. 여행에서 화장하는 거 안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이것도 뭐 화장법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해서 나가는 거 찍으려고요. 그냥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 오늘도 엄청 한여름 날씨. 근데 뭔가 이거 화장할 때 이렇게 팍팍팍 두들기면 너무 시원하지 않아? 나는 진짜 일부러 그래서 엄청 세게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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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리고 눈썹 그릴 건데 미국 쉐포라 매장에서 샀어요. 이게 엄청 얇아가지고 결을 표현하기가 좋아. 그리고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룰루루 룰루루. 사실 눈썹 그리는 거 하나 더 샀어요. 울타 매장이었나? 베네피트 건데 이것도 엄청 얇게 돼 있는 거여가지고 그냥 뭔가 한 번 더 사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아 맞아, 이거 파우치 혜진이가 여행 본인이 발린지 어딘지 아무튼 가가지고 사다 줬어요. 멤버들을 하나씩 어울리는 걸로. 저는 닉이거든요. 이거 저한테 닉을 준 이유는 제가 한때 닉에게 사랑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닉을 사다 줬어요. 미국 와가지고 제대로 된 외국 햄버거를 안 먹었다 한 번도. 소름이야, 웬일이야. 근데 진짜 더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 언니랑 뭐 먹으러 가는지 아세요? 라멘 먹으러 가요. 아니 여기 숙소 5분인가 3분 거리에 완전 맛있어 보이는 라멘집이 있는 거예요. 아 솔직히 어제는 아 진짜 양심상 진짜 우리 둘이 만나서 맨날 라멘 먹는데 이제 라멘 이제 진짜 그만 먹자, 진짜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못 참겠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주 투어하면서 계속 이제 해외 음식을 좀 많이 먹었더니 어쩔 수 없이 친숙한 음식들이 막 땡기기 시작하는 거죠. 됐다. 저희 이제 한국 가면은 바로 앵콜 콘서트 준비하거든요. 투어는 3주지만 이제 한국 께서까지의 이제 콘서트 준비 과정까지 합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꼬모가 너무 보고 싶네요. 친구가 저희 집에서 이제 맡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아, 너무 귀엽고 진짜 친구랑 더 정든 것 같아 보여가지고 좀 한편이 아린데 그래도 잘 있어주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미국에서 또 산 게 있거든요. 카일리 제품 아시죠 이거? 이 색상을 샀어요. 이게 진짜 매트 립의 약간 끝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립 라이너랑 이렇게 립 제품 같이 들어있어요. 바를 때는 약간 부드럽게 발리길래 어? 이 라이너는 매트한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순간 굳어. 매트하게 딱 밀착돼서 완전 좋아. 그리고 베네피트 틴트도 하나 샀어요. 데일리로 그냥 가볍게 바르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하이라이터 이런 약간 핑크 베이지 느낌?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아 뭔가 근데 볼터치를 정착을 못하겠어요. 추천해주세요. 뭔가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전 참고로 다크 딥 쿨톤이에요. 겨울 다크 쿨톤. 저는 코끝에 하이라이트 하는 걸 좋아함요. 립스틱은 이거 바를 거예요. 롬앤. 이게 좀 약간 쿨톤 립인 것 같더라고요. 바로 딱 픽스됐어. 진짜 완전 매트한 립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제품 써보세요. 짠! 메이크업 다 됐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아.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제 나가서 라멘을 먹을 거예요. 이거는 폴로 빈티지 셔츠예요. 이거는 프라다, 이것도 빈티지 애기고요. 밑에는 그냥 니트 재질로 된 5분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짧은 거더라고요. 이게 엄청 늘어나고 편해가지고 입고 그다음에 신발 짜잔. Let's go!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라면집이 여기 지금 글렌데일이 공휴일이래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영업을 안 한다 해서 또 가려던 데를 못 가고 다른 라면집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햇빛 장난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선글라스를 잘 안 쓰는데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걸어서 20분을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볼게요. 와 너무 한적해. 공휴일인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길에 아무도 없어요. 저희만 있어요. 저희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걸어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버블티 집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왔거든요. 무슨 아이스 초코보 드래곤 무슨 메뉴 시켰는데 이렇게 왔어요. 어떡해? 야, 나 이런 거 살면서 처음 시켜봐. 어떡해? 이거 와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그런 슬픈 얘기하지 마. 나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돼지 같아. 뭔가 당 충전된다. 그렇대? 스무디 같은 건데 안 달아 별로. 아 그래? 응. 그래서 맛있다. 여기 매장에 케이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들어오자마자 세븐틴 분들의 그 손오공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 지금 약간 손오공 돼서 근둔 타고 날아가고 싶어. 짠. 이제 진짜 라멘집 갈게요. 저 진짜 어떻게 통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라멘집 가서 나 토핑으로 올려 먹어도 될 듯? 차슈 차슈. 네 나 지금 차슈거든 진짜. 와 중간에 버블티 없었지? 응. 아 끔찍한데? 일 났다. 도착했어요. 소소바라는 가게입니다. 아 진짜 추울 것 같으니까 얼른 들어가 볼게요. 로안정꽃 and 탄탄맨 and wings and 김치. 김치. 네. 아 and 언니 맥주 마실까요? 아, draft beer. Who draft beer? 짠을 해볼까? 짠. 탄탄맨이고 치킨 윙이고요. 이거는 돈코츠 라멘을 시켰는데 저희가 잘못 말해서 우동면이 됐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이 엄청 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짠 건 다 들어가 있네. 근데 맛있어. 김치 토핑 시켰는데 완전 신김치 스타일? 김치 맛있다. 이 돈코츠 라면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일본 돈코츠 맛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슈가 아니라 베이컨 베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국물이 베이컨 맛이 강해요. 베이컨의 짠맛?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듯? 근데 이것도 짠맛. 괜찮은데? 오늘 공휴일이라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온 거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달짝지근한 간장치킨 맛. 우리 더위 먹었나 봐. 말이 없어서. 저녁에 룸서비스 먹을래? 수제버거 사와서 먹을래? 어떤 게 땡기세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사실 지금 잘 먹었습니다. 살짝 진 빠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먹었어. 저희 지금 레일 타고 숙소 근처 갈 거거든요. 여기는 약간 숨 쉬듯이 플러팅 당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근데 지금 저 플러팅을 받아줄 내가 제목이 안 돼. 원래 같으면 우! 하이! 오케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지금은 그냥 완전 힘없이 웃었어. 메트로 이거 이용하려면 이걸 끊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치. One right? 이걸로 해야 되는 건가? 올드인 투 이걸 없잖아, 눌러야지. 투, 그지? 이걸 눌러야 된다고. 크레딧카드 이걸 눌러야 된다고. 제발요. 터치 스크린이 좋아서 그래요. 제발요, 제발. 이 버튼을 제발 눌러달라고요. 이거. 이거를 끊었는데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내리면 돼요? 반대로 돼요? 우리 못 내리는 건 아니겠지? 왠지 모를 긴장감. 왠지 아예 긴장감. 여기 맞아? 어,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나 정말 이게 지금 의문인데 호텔 근처 왔는데 저희 진짜 더위에 빡세게 져가지고 지금 이거 원래 내일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먹고 싶어졌어요. 페이크 파는 데거든요. 이런 거 살면서 처음 먹어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음료 나왔어요. 인어공주 꼬리 같은 거 있고 더 마메이드라는 쉐이크입니다. 휘핑. 진짜 달아. 물고기야. 초콜릿인가? 와,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먹어. 초콜릿은 더 달아. 오늘 당 섭취 진짜 오버됐다. 아니, 색깔 봐. 맛있긴 맛있어. 쿠앤크 맛. 근데 그냥 파랄 뿐이야. 꼬마 숙녀분께서 저를 보고 웃어주셨습니다. 와, 제가 진짜 평소에 단 거를 아예 안 먹어요. 아예 단 1도 그냥 요만큼도 안 먹는데 와 무슨 일이야. 제가 이걸 먹고 있다는 게 저 지금 놀라워요. 거의 악마의 스프 마녀 스프야. 그러니까 색깔이 막 먹으면 안 될 거 먹는 거 같은 막 괜히 그런 색깔이야. 근데 진짜 어린 친구들 좋아하겠다. 이거 완전 막 애니메이션 뭔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마법 음료?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언니 입술이랑 입 안 완전 이 색깔 됐어. 시원은 하네. 그지? 시원해서 먹게 되지. 걷다가 지쳐가지고 이게 당 충전하기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으면 글랜델 한번 놀러오세요. 더위에 지친 저희는 숙소에서 한 1시간 반? 내서 2시간 쉬고 저녁을 그냥 마트에서 좀 간단히 사가지고 와서 호텔에서 먹으려고요. 아까 매니저 언니가 25분 걷고 들어와서 25년 빨리 갈 뻔했다고. 아 진짜 아, 추울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 클럽이네. 요즘은 어떻게 주나요? 만약에 느낌만 보나? 결혼식? 너 마음에 든다? Ladies. 이걸로 먹으면 되겠다. 이게 섞여 있는 거. 어, 됐다. 이거 먹을까요? 조금 매콤해 보이는 거. 이거 로스트치킨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양 너무 많은가? 배가 있잖아. 이걸로 로스트? 제 이번 신상 백이에요. 치킨 백. 런웨이 한번 해주세요. 치킨. 카트 가져가세요. 우리 샐러드 하나 살까? 담아서 갈까? 어. 분들은 팔이 길어서 그런지 전 되게 먼데요. 그냥 기대서 남아야 돼. 아니 나만 이러겠지? 전 가서 우리는 이제 숙소에서 파티.
짠! 샐러드 아까 제가 힘들게 담은 거랑 언니 수박 귀신 롤이랑 스시랑 통닭. 여기 호텔에 있는 맥주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기본적인 마트 초밥 맛이에요. 뭐라고? 아. 프레쉬하군. 샐러드 사길 잘했지. 어, 이런 게 좀 필요했어. 내 손으로 샐러드를 산다고? 미친 거지. 미국 브이로그인데 이틀 동안 양식 안 먹음. 내일은 수제 버거를 먹을까? 미국 먹방 브이로그네 이거. 그러니까. 촉촉해. 왜 방금 삶의 질이 상승했어? 살찔 때 제일 행복해. 미국 와서 오늘이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그 디저트가 내가 진짜 셌던 것 같아. 버블티랑 그 그래 너 진짜 파르페가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원래 안 먹던 텐션으로 먹었어. 아, 그 아이스크림 막 먹고 막 스무디 먹고 막 킷캔 먹고 휘핑크림이랑 막 그 오레오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래가지고 나 진짜 둘 다 좀 무거운 걸 먹었잖아. 어, 그래서 나 진짜 힘드네. 아니 아까 그 쉐이크 집에서 썰이 하나 있는데 꼬마 숙녀분이 저를 보면서 웃어줬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 꼬마 숙녀분이.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막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꼬마 숙녀분이 제 뮤직비디오를 봤다고. 마마무의 뮤직비디오인지 제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뭐 무비에서 본 적이 있다 하면서 엄청 수줍게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알아는 보신 거였어요. 얼굴도 잘 못 쳐다봤어. 응, 맞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너무 귀여웠어. K-POP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런 뮤직비디오를 많이 봐서 아나 봐요. 신기했어 진짜. 일단 저희는 한잔씩 좀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왠지 잠들 것 같아가지고 요쯤에서 마무리를. 오늘은 진짜 어제랑 텐션 진짜 다르다.